안녕하세요. 반짝버TV의 진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우주형사 샤이다에 등장하는 초차원 전투모함 바빌로스하고 바로 그의 오토바이 블루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형사 시리즈 제3탄 우추 케이지 샤이다에 등장하는 초차원 전투모함 바빌로스와 그가 타고 다닌 오토바이 블루호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블루호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피니카 시리즈 PC45호고요. 우주형사 샤이다, 초지겜 마신, 초차원 머신, 블루호크 이렇게 써있습니다. 길이는 2.8m, 무게는 390kg, 그 다음에 스피드는 시속 790입니다. 샤리반보다 시속 90km 정도가 더 빠르니까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갱호 코에테 찌파시레 고래가 샤이다노 헨케이 스파 마신다. 차원을 넘어서 힘차게 달려라. 이것이 샤이다의 변형 슈퍼머신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써있긴 한데 변형이래봤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잡혔다 피는 그 정도인데요.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지금 보시는 이 정면하고 같은 모습이 이렇게 옆면에도 나와있고요. 아, 옆면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블로크하고 샤이다의 이제 정면 모습, 그 다음에 옆모습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제 재원과 여러가지 모습들, 이제 날개가 펴지는 이 기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와 있고요.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여시면 설명서하고 블로크, 샤이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전작 이제 샤리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인데 이 샤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토바이에 잘 라이더의 자세로서 되게 멋지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날개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합금입니다. 합금. 그래서 굉장히 묵직하고 좋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맵기로 엔진 부위, 굉장히 디테일한 머신 부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고요. 스페이스 셰리프 샤이다 SSS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리반처럼 써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이름인 블루워크 이렇게 써 있고요. 앞면에는 미사일 2기, 그 다음에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바퀴,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우는 이 랜딩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기믹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말고도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접었다가 이 노란 버튼을 누르면 탁 이렇게 펴집니다. 어우, 느낌이 탁탁 치면서 이렇게 손에 이 진동이 온데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에 탁 펴지진 않네요.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발사를 하면요, 이 미사일이 잘 발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샤이다의 이렇게 무기가 들어있는데요. 오토바이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껴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잘 껴주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탔을 때는 레이저 블레이드보단 비디오 빙건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장 갔다가 어머니가 이 블루워크 500원짜리 프라를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루워크 같은 경우에는 프라를 굉장히 구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초합금 이 블루워크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데 프라로 발매된 것도 빨리 구하고 싶네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추억이 있고요. 이게 벨트를 보시면은 도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이 좀 더 생동감이 있고 더 멋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단점을 많이 보완을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멋있습니다. 블루워크. 마찬가지로 이런 오토바이들도 어떤 우주형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머신들이죠. 초차원으로 빠졌을 때 탈출을 한다든지 그런 되게 중요한 오토바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차원 전투모함 바빌로스입니다. 전작 샤리반의 경우에는 그 그랜드버스가 로봇 한 개로만 변신을 해가지고 참패를 했잖아요. 그 완구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 이번 샤이다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고 했는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전투 모함 상태, 로봇 상태, 아, 그리고 이렇게 사격 자세로 해가지고 샤이다가 직접 이 모함 이렇게 사격하는 자세로 이렇게 총처럼 변신하는 3단 변신이 됩니다. 무려. 지금 보시면은 샤이다의 최강 전투 메카 바빌로스 등장, 경이로운 3단 변형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옆면에는 바빌로스의 로봇 형태, 그 다음에 바빌로스의 전함 형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전장 430m, 무게는 총 68,000톤, 스피드는 초광속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 사격 자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뒷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3단 변형을 강조하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봇, 총, 그 다음에 전투 모함입니다. 지금 이 바빌로스까지도 어떤 80년대 초반에 그런 감성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메카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색깔, 파란색하고 흰색에 빨간색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전대물 로봇들하고도 같이 세워놓으면 되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대물도 그런 수송선이라든지 전함들이 많잖아요. 이런 비행기 모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꼭 이렇게 비행기 모드가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아소비 카타에서 설명서. 이제 총 모드에선 진짜로 이제 총이 발사하거든요. 이렇게 총 이렇게 발사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내부에는 보시면 미사일 큰 총일 때 발사하는 모습과 로봇일 때 이제 가슴에서 봤을 때는 조그만 미사일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바빌로스 본체 하나 깔끔하게 부속품 없이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전투 모함 초차원 전투 모함 변형 이 모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전투 모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 함교를 딱 세워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합금이고 지금 내부에도 지금 합금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합금하고 플라스틱하고 잘 섞여 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합금이에요. 합금하고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분할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자, 옆모습. 자, 이렇게 앞모습. 그 다음에 뒷모습. 뒷모습은 이렇게 그 로봇이 되었을 때 그 얼굴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여기 안으로는 이렇게 로봇이 됐을 때 팔과 트리거, 그 다음에 이렇게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앞에 뒤에 이렇게 해서 직접 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굴러가고요. 이 비행기 상태에서는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짙은 청색하고 흰색하고 빨간 라인이 있어서 검은색 대신 이렇게 짙은 청색이 있으니까 약간 그 후레시킹 같은 전대물 같은 로봇 같은 느낌도 좀 살짝 나고요. 이렇게 맵기하고 이제 은색 부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메카스러움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함교 이 부분도 굉장히 비행기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만 살짝 이렇게 이제 총 되기 전에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생동감 있는 모습 이렇게 가능하고요. 모습이 날아갈 땐 이런 식으로 쫙 날아갑니다. 자, 이제 비행기 모드 붙이고 자 이제 바로 한번 권총 모드로 먼저 해볼게요. 그 로봇보다는 권총 모드가 더 이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더 맞거든요. 지금 보이시면은 자 이 트리거를 먼저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꺼내시고 손잡이 두 개를 날개를 딱 접어주시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권총 같은 느낌이 지금으로도 딱 권총스럽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함교를 기수 부분을 뒤로 딱 제껴주시면 이렇게 권총이 됩니다. 안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내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오래돼가지고 잘 아이고 작동이 잘 안되는데요. 지금 원래는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미사일을 껴가지고 누르면은 팍팍 하고 이렇게 발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느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크기는 크네요. 확실히 제가 지금 딱 봐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묵직해가지고 좀 진짜 권총을 든 기분이 들어요. 와, 이게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빌로스를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 많이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냥 갖고 논 기억만 있지
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잃어버린 건지, 부서진 건지, 그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이게 초차원 전투모험의 이제 권총 형태입니다. 야, 이게 느낌이, 이게 딱 벗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즐 같은 이 총구 부분이 맥기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지금 갖고 놀아도 되게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권총 모드였고요. 이제 다시 비행기 모드로 돌아와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봇 모드는 이 함교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주시고요. 숨겨왔던 나의 얼굴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얼굴 꺼내주시고요. 이 손을 꺼낼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고 밑에 보시면 이게 하얀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얀 버튼 누르면서 다리를 쭉 뽑으시면 됩니다. 뽑은 상태에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리는 살짝 이 지금 이 부분하고 이게 따로 움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다리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팔 보이시죠? 이 손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아유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팔을 내려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빌로스 로봇 형태 완성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그랜드 버스에서 이제 실패를 해서 어떤 로봇 다리도 굉장히 길게 하고 되게 로봇스러움을 강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얼굴에서 이거는 파입니다. 되게 순수한 굉장히 귀여운 되게 귀여운 눈 두 개 달려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원래는 이게 이 클리어 파츠를 끼우는 구멍 같은데요.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됐고 이게 지금 상자에서는 이렇게 검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팔이 너무 가늘어요. 이 전체적인 볼륨에 비해서 팔이 가늘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조금 이때 당시에 있는 그 전대물들 같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총, 비행기, 그 다음에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 좋은데 어떤 로봇 자체의 프로포션만 놓고 따지면 역시 로봇이라기보다는 거대 요새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정면, 옆면, 자, 그리고 뒷면입니다. 이게 뭐 날개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드는데요. 뭔가 좀 어색하죠? 지금 가슴에 이렇게 구멍 두 개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사일을 껴주고 나서 이거는 특이하게도 버튼이 안쪽에 있는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미사일이었고요. 자, 이 상태. 참고로 이제 그랜드 파이널 슛이라고 해서 이 바빌로스하고 그랜드 버스하고 누구죠? 그 돌기란 세 기가 합치돼서 이제 파이널 그랜드 샷을 이제 발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먼저 그랜드 버스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바빌로스를 권총 모드로 바꿔야 돼요. 바빌로스를 이런 식으로 권총 모드로 이렇게 권총 모드를 한 다음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권총을 이 그랜드 버스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마지막으로 돌기란이 이 위에 이렇게 탑승을 하면 지금 이 모습이 그랜드 파이널 샷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기의 우주 형사들의 세 기의 메카가 합체가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극중에서는 이게 잘 이렇게 서지는데 여기 이 고전 왕구들은 합체 기능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랜드 파이널 샷입니다.
그냥 억지죠. 그냥 셋이 모여가지고 그냥 쏜다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억지는 억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형사 샤이다에 등장하는 초차원 전투모함 바빌로스 리뷰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